요약하면 그거예요.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튜토리얼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질문하고 궁금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엔젤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지금 배경이 바뀌었죠. 예. 제가 잠시 한국에 와 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 구독자가 100명이 이렇게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비디오도 만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좀 피드백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들 좀 정리해가지고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말에 겨울에 1월 넘어가면서 이제 그 전에도 솔직히 생각은 조금씩 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할까 뭐 블로그도 조금 했었고 주로 이제 교육 자료 같은 것들 만들면서 그렇게 이제 제가 경험한 부분들과 배웠던 돈 많이 내고 배웠던 그런 지식들을 좀 한국에서는 딱히 한글 컨텐츠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다루는 데가 사실 없어요. 그냥 다들 그냥 일반적인 것들 사용하는 툴링 위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냥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좀 제가 생각했을 때좀 깊이가 많이 좀 낮은 그런 단계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하셔서 누군가는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제 관심사도 그러하고 그래서 예전부터 사실 뭐 워크숍이라든지 뭐 한국에 또 워크숍도 하고 미국에 있을 때도 형들이랑 같이 수업도 만들고 워크숍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강의 뭐 출판 뭐 작업 활동들 하면서 이제 계속 염두는 해두고 있었어요. 언제 한번 이렇게 정리를 좀 해서 같이 후배들과 선배들과 동료들에게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가 생각나는 것들 정리한 것들 이 정도는 좀 알아두면 좋겠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그런 컨텐츠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어떤 그 쌓아놓는 거죠. 나중에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한 4개월 전쯤에 이제 시작을 해서 뭐 지금까지 왔죠. 그래서 어느덧 이제 100명 구독자분들이 이제 구독을 해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죠? 채널 특성상 워낙에 이제 전문적인 분야들도 있고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처럼 막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여력도 없고 좀 그러한 뭐라 얘기하지? 좀, 뭐, 바쁘기도 하고, 그런 부류의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래서 올려놨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되게 협소해요, 사실. 건축에서도, 디자인 중에서도, 컴퓨테이션 쪽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 있는 분들을 어떻게 찾아오셔가지고, 채널을 좀 많이 구독해 주신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세 개의 컬러가 있어요. 보라색이랑 파랑색이랑 그다음에 빨간색. 각각의 이제 캐릭터라이즈가 됐는데 그 보라색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경험들, 그다음에 빨간색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정신적으로 어떤 그 갖고 있던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좀 정리를 했고 파랑색은 좀 전공이죠. 전공 오브 전공이죠. 굉장히 깊게 들어갔죠. 가령 뭐 디자인 그중에서도 도시 건축 그중에서도 컴퓨테이션 이렇게 해서 좀 전공 영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료 혹은 그런 흔적들을 좀 남겨두고 있는데 우선은 제가 딱히 이 채널들을 막 홍보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워낙 전문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근데도 이제 개인적인 페이스북 혹은 네이버 그 정도만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두 명씩 계속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효과가 있긴 있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댓글 같은 것들을 봐도 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간혹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방향을 뭐 완벽하게 잡았다고 할순 없겠지만 그래도 좀 필요한 사람들이 있나 보다라는 이제 그런 확신을 갖게 됐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메일을 주고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한국 와서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직접 뵌 분도 있었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감회가 좀 새로웠는데,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제 비디오로 남겼다시피 제가 여기까지 오면 있어서 주변에 이제 도와줬던 형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덧 내가 그 위치에 가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후배들한테 좀또 다른 나 혹은 나보다 더잘될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분 스스로도 좀 뿌듯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피드백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아닌 분들도 좀 많이 계셨어요. 가령 좀 제가 빨간색 비디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2015년? 10년도 넘어오면서부터 사회 문화도 그렇고 되게 좀 이렇게 힘든 부분들을 뭐 당연시 여기면서 좀 컴포트 시켜주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렇게 물론 이해는 되나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그냥 그런 것들 말고 좀 대척점에서 좀 해야 되는 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좀 이렇게 위로해주기보다도 어쨌든 청년 때는 좀 달려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인컬리지 하자. 뭔가 좀 동기부여를 주자.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한게 이제 빨간색이었는데 빨간색 채널 같은 경우도 비디오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은근히 좀 많이 봐주시고 공감해주시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약간 솔직히 좀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빨간색 비디오 만들 때는. 근데 어쨌든 뭐 도움이 되고 제 목소리가 그래도 한 부분에서 울림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감사드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보라색 비디오 같은 경우 보라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얘기죠.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얘기인데 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반복되는 이야기도 좀 줄이고 사실 제가 보라색 비디오를 정리하면서 제가 더 많이 저를 돌아봤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때 이랬구나. 좀 객관적이었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참 운이 좋았네. 어떤 부분에서는 참 일반화 되기 쉽진 않지만 저렇게도 될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느꼈고 파란색 비디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완전 전공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래요. 사람들이 야좀더 채널을 좀더 이렇게 뭐라 얘기하죠? 너무 전공 지식 다루지 말고 좀 이렇게 재밌게 좀더 넓게 이렇게 좀 다뤄보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저 말고도 할수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주제를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건들 순 없을 것 같고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저는 뭐 잘한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식을 좀 공유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계속 포커스하고 있는 게 파란색이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명시하고 넘어갈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 비디오를 디자인할 때아좀더 이렇게 하이 레벨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라기보다도 좀 개념적인 어떤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비디오가 많이 없었어요. 사실 미국도 별로 없고 유튜브 튜토리얼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그냥 툴 다루는 거 정도 설명해주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약간 너무 피상적으로 다루는 것 같아서 좀 하이레벨의 개념들을 조금 설명을 해주자. 주로 이제 어떤 그러니까 튜토리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클릭하세요, 저거 클릭하세요, 이렇게 타이핑 치세요 이런 거좀 피하고 될수 있으면 피하고 솔직히 귀찮기도 하고 피해서 좀더 이렇게 어떤 튜토리얼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뭐제 개인적 생각이고 근데 어떤 댓글 같은 경우에 보면 좀 그런 튜토리얼 같은 거, 스크립팅, 좀 실질적인 것들을 좀 다뤄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제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시간을 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커리큘럼을 스스로 좀 개인적으로 짜서, 그러니까 이 정도는 조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같이 해볼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베이비 채널? 완전 애기 채널이어서 뭐 이렇게 큰 적은 없는데 부담도 없고 어쨌든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고 제 경험이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 방향성이라든지 뭔가 나아갈 때좀 에너지가 될수 있다는 것 자체도 저한테는 좀큰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느낀 게 아, 내가 혀가 되게 짧구나. 짧아서 내가 말할 때 몰랐는데 가끔 듣거든요. 들을 때 아, 내가 발음이 좀안 좋네. 막 이렇게 생각을 많이 굉장히 중요한 피드백이죠. 제 인생에서. 그런 것도 좀 느꼈고. 네, 어쨌든 뭐 이렇게 시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좋은 댓글 달아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좀 두서없이 정리를 했지만 어쨌든 뭐 요약하면 그거예요.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튜토리얼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좀 질문하고 궁금하시는 분들 이제 디자인 컴퓨테이션 쪽이나 아니면 해외 취업 혹은 영어 공부 아니면 유학 관련돼 가지고 주시면은 뭐제 생각이 다 맞진 않지만 어쨌든 도움은 될수 있을 거라 한 영역에서 한 각도에서 하나의 앵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게 마무리 치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